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한 해양 경찰관들이 중국 배에 올라서 고량주 술판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몸을 목과 넣어서 부축을 받을 정도로 취한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는데 음주 의혹 당사자는 물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.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서해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우리 해경 고속정이 접근합니다. 고속정에 탄 단속반원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 선원들을 제압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해경 단속반 중 3명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중국인 선원을 제압한 뒤 어선 조타실에 있던 고량주 등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동료들이 제기한 겁니다. 해경 관계자는 단속반원 3명이 혼자 걸을 수 없을 만큼 취한 상태였고 그중 한 명은 부축해주는 다른 동료 대원을 때리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.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세 명이 부축을 해야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얼굴이 빨개져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취한 대원들을 조용히 침실로 데려가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. 부장이랑 팀장이 조용히 직원들 못 보게 침실로 데려가라. 그래야지 이제 소란이 안 일어나니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. 지난달 해경 온라인 신문고에 내부 감사 요구글까지 올라왔지만 목포 해경은 해당 직원이 물인 줄 알고 한 모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. 해경이 단속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습니다. 해경 측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해경 한 명이 경징계를 받았다며 재감찰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두 명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